상부와 참후식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참후식은 필리핀 아길레스 한복판에서 상부에게 쓸데없는 상상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요. 시청자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추론하기 어렵게 해놓았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상부는 소정과 필립의 죽음을 사주한 범인으로 참후식을 의심하고 있고 참후식 또한 이를 알고 상고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문이죠. 하지만 사실 상고는 처음부터 참후식을 배신한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참후식이 말한 쓸데없는 상상은 정말 중의적인 표현으로 상고가 배신했음을 상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형님을 생각하는 부하의 앞서나감을 나무라는 말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 중에서 상고는 돈만을 줬는 인물로 처음 등장하는데요. 특유의 어벙한 모습으로 방심을 유도하지만 알고 보면 불법 자금 세탁, 도박 사채수, 은밀한 약거래 등 참호식의 선배인 상일이 제 무서움에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법적인 일에 빠삭한 뒷세계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참호식의 능력과 그의 포용력에 감화된 상고는 참호식의 왼팔 역할을 자처하며 일했고 필립이 죽기 전까진 큰 비중이 없었는데요. 카지노가 시즌2에 접어들면서 격변이 일어났죠. 필립이 죽은 사건 현장에서 참우식과 친했던 존을 발견한 상고는 필립의 죽음을 사주한 범인으로 참우식을 의심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 굳건했던 신뢰의 금이 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 카지노의 내용 전개 방식은 누구도 추론하기 힘들 만큼 난해한데요. 당장 오늘의 적이었던 인물이 내일은 아군이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시청자들의 혼을 빼놓고 있죠. 간단하게 감독이 제시한 내용을 따라가면 상고는 참우식을 배신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추후에 공개되는 본편에서는 별일 아닌 대사를 예고편에 삽입하여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마치 상고가 배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한 대로 흘러간 전개는 거의 없었죠. 현재 카지노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전개를 보면 빅보스 다니엘과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참우식이 민회장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에게 복수를 하려 하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는 빅보스 다니엘의 왼팔 격인 필리핀 아길레스의 시장 라울이 있죠. 라울과 참우식의 갈등 관계는 처음 둘이 만났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라울은 외지인 출신인 참우식이 다니엘의 눈에 들어 곁에 있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라이벌 관계로 발전한 라울은 참우식에게 자신의 사업에 피해가 없게 하라며 참우식에게 덤볐다가 본전도 못 찾고 참우식에게 경고의 말을 들었던 전적이 있죠. 이런 라울과의 갈등 관계는 다니엘과 참우식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감독의 장치가 될 수 있는데요. 극중 참우식의 필리핀에서의 권력은 다니엘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시즌2의 최종화가 다가오는 지금 곧이어 참우식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지명한 사실이죠. 다니엘의 밑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참우식에게 가장 큰 위기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적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만약 다니엘이 라울과 참우식의 갈등으로 인해 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필리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다니엘로부터 참우식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답은 상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1년 전 오승훈이 민회장 사건을 조사할 당시 참우식의 알리바이를 물어보는 오승훈에게 참우식 조심해 라 말하며 아무런 정보를 넘기지 않은 채 유유히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오승훈을 몰래 찾아가 그간 모아온 증거를 제시하며 참우식을 잡아넣으려고 협박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장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상구가 참우식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구가 참우식을 배신한 이유로 지목된 필립과의 관계는 상구가 말한 필립 내 친한 동생이야 단 한마디뿐으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실제로 상구가 필립을 죽인 참우식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오승훈에게 참우식의 체포를 종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암살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데요. 상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죠. 그렇다면 상구가 참우식을 체포하려고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상구가 참우식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 존재하죠. 앞서 말한 다니엘과 척을 지게 될 경우 참우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한국 경찰에게 체포되어 수감되는 것입니다. 상구는 이미 참우식과 다니엘 그리고 존의 관계까지 파악한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민회장 사건에 복수를 할 것도 그간 옆에서 참우식의 의리를 지켜본 상구라면 알았을 것이고요. 상구는 형님처럼 모시는 참우식을 살리기 위해 혼자 앞서 나가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우식에게 쓸데없는 상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거죠. 곧이어 참우식에게 닥칠 사건의 흐름 속에서 상구는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됩니다.